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그들 또한 하늘이 낳은 백성이다. 책은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스라치에서부터 민가의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임금이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